네, 무엇보다도 이곳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미술관들과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약 100년 전, 원래 여기는 양국 창고로 지어졌던 곳입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에 와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공간, 미술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20세기 최고의 초현실주의 아티스트라고 하는 MC 애셔전을 유치하게 된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유사성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다른 지방 대도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으로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전북이라는 지역을 넘어서 예술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와 노력에 부합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셔, 초현실주의 예술가? 초현실주의 작가 하면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초현실주의 작가 애셔는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만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만나보자고요. 아, 많이 본 그림이네요. 참 기묘하기도 하고 계산적인 디자인 같기도 하고 이러한 그림들을 그린 작가군요. 고흐나 고갱, 달리처럼 이름으로 유명하기보단 작품으로 더 유명한 작가네요. 그 애셔는 초기에는 목판화 위주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제 중기 후기로 갈수록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석판화 위주의 작업을 하였고요.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와 다른 점은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인 뭐 달리나 마그리트 그런 작가들은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초현실주의 작가이지만 애셔는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느끼게 작업을 하였는데요. 애셔, 전시회를 둘러보면 이름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오르내리기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계단을 계속해서 오르거나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계단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갇혀버렸네요. 이런 계단이 진짜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Shall we take a look at some paradoxical architecture? You're gonna have to master a few tricks if you're gonna build three complete dream levels. Excuse me. What kind of tricks? In a dream, you can cheat architecture into impossible shapes. That lets you create closed loops, like the Penrose Steps, the Infinite Staircase. See?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 나왔던 계단 장면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분리된 계단이었네요.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펜로즈 계단입니다. 애셔의 오르내리기는 펜로즈 계단을 차용한 그림이네요. 다음 그림은 폭포를 이루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지나가고 수로를 흘러갑니다. 작품 폭포. 역시 펜로즈 삼각형을 이용해서 착시 현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떨어진 물이 평지를 흘러가고 마지막에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림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애셔는 이처럼 펜로즈 계단, 펜로즈 삼각형을 차용해서
인간의 지각 능력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군요. 그런데 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착각, 착시 현상 탓에 멍해지네요. 다음은 판화 갤러리란 그림이에요. 왼쪽 아래에 젊은 남자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의 시선을 쫓아가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보면 시선이 오른쪽 아래 문을 통해서 다시 판화가 전시된 갤러리로 들어오네요. 젊은 남자가 실제이자 판화의 일부가 되는 듯한 참 묘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벨베데레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또 어떤 마술이 숨어 있을까요? 실내라고 할 수 있는 아래층 바닥에서 두 사람이 사다리를 바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위층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밖에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래층은 실내, 위층은 실외. 이들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힌 것 같습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 안에서 맴돌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그림에서 얼른 벗어나서 다른 그림으로 가볼까요? 아주 재미있고 또 유명한 그림이죠. 그리는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종이 한 장이 압정으로 바닥에 고정돼 있고 그 종이 안에서 손이 나와서 또 다른 손을 그립니다. 한 부분만 보면 손을 스케치하는 단순한 장면이지만 손을 그리는 손도 그림입니다. 어느 손이 시작일까요? 마치 돌고 도는 회전문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니, 메비우스의 띠 그 자체가 아닐까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네요. 애셔는 왜 메비우스의 띠, 펜로즈 삼각형처럼 반복적이고 순환되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인생 무상,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쉬었다가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그런 반복적인 생활이기도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허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과 그 이 삶이 같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많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순환하는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마뱀이네요. 평면 도마뱀 그림이 살아있는 도마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평면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 도마뱀의 일생을 우리 인간의 일생과도 비추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점차 성장하면서 최고조에 올랐을 때 크게 한숨 한번 쉬고 다시 점차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 인간의 윤회와 같은 도마뱀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하다 죽음을 맞이하듯 우리의 일생, 인생처럼 보이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이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보도블록, 타일, 벽지를 보는 듯합니다. 테셀레이션이라는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테셀레이션이라 하면 우리말로 쪽매 맞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을 겹침이나 빈틈없이 꽉 메워진 상태를 쪽매 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테셀레이션이라 하면 보도블록이나 그 목욕탕의 욕실 타일, 그리고 뭐 꽃담장, 그리고 이제 벽지 그런 거에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이제 반복 패턴인데요.
그림은 유명하지만 이름은 조금 낯설었던 초현실주의 작가 애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던 작가였네요. 이제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셔.